퀴즈. 공룡 호기심 알도둑을 찾아. 이든, 우리가 여기 언제 왔지? 아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글쎄, 나무 열매라도 좀 찾아볼게. 오호! 이든, 이것 좀 봐! 달걀같이 생겼어! 우리 이거 구워 먹자. 맛있겠지? 그럼 불을 좀 피워볼까? 어머머? 너희들 내 알을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람포링 구스다! 람포링 구스? 쥐라기 후기의 익명! 방향을 잡는 마름모꼴의 꼬리 날개가 있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럼 네가 들고 있는 게 내 알이라는 것도 알겠네? 어서 이리 내놓지 못해! 네, 네 알이라고? 좋다 말았네. 자, 여기 둘게! 어머머? 왜 두 개뿐이야? 하나는 어째서? 그건 몰라! 내가 발견했을 땐 두 개뿐이었다고! 이 녀석들! 내 알을 건드리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야! 우린 아니라고! 그럼 너희 말고 누가 알도둑이라는 거야? 찾았어! 도둑을 찾았다잖아! 그래? 도둑이 누구야? 단서를 찾았다고! 이거 봐! 여기 깃털이 떨어져 있어! 분명 알을 훔쳐간 도둑이 남긴 단서라고! 그래! 이 깃털을 단 녀석이 도둑이야! 우리가 찾아줄게! 뭐? 저길 봐! 깃털이 떨어진 곳을 따라가면 도둑을 만날 거고 알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알았어. 내 알을 찾을 때까지만 너희를 살려둘 거야. 어서 와! 와가! 길이 끊겼어. 이 바다를 건너야 해. 그럼 람포링 구스를 타고 가면 되잖아. 내가 아무리 몸이 가볍다고 해도 너희 둘을 태울 수는 없어. 게다가 지금은 날지도 못해. 아까 낚시하다가 긁혀서 날개가 찢어졌거든. 뭐야? 익룡이 날지 못한단 말이야? 날개가 찢어졌으니 그렇지! 익룡들의 날개는 현재 박쥐처럼 얇은 피부막이라 한번 찢어지면 날 수 없었어. 그래? 그럼 어떡해? 어? 해체코 아틀루스다! 진짜 작은 비행기 같아! 양날개를 모두 펼치면 11m나 되니까! 개찰코 아틀루스! 내 부탁 좀 들어줘! 부탁? 람포링 구스, 내가 웬일로? 내 날개가 찢어지는 바람에 지금 날 수가 없거든? 이 아이들 좀 저기 해안가로 태워다 줄래? 도둑 맞은 내 알을 찾아야 하거든. 알았어. 얘들아, 올라타. 꽉 잡으라고.